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섭고 이기적인 심리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휘말리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을 합친 전쟁 구경이 제일 재밌다는 끔찍한 이기적 발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구경과 싸움 구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쟁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구경 대신 불꽃놀이를 만들어냈고 싸움 구경 대신 스포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는요, 진짜 싸움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일명 격투기로 불리는 스포츠는 진짜 싸움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말려야 하는 겁니다. 불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꺼야 하는 겁니다. 전쟁은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리고 불씨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청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 패권을 어떻게 지키려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에쿠주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성되든 말든 우리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부추기고 있는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포탄 33만 발을 팔아서 이익이 어떻게 된다는 등 K-방산이 어떻게 된다는 등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몇 푼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 떨어지는 포탄이 될 것입니다. 왜냐? 이런 상황 좋아하는 나라 있죠? 옆나라 일본은 지금 1950년 한반도 전쟁으로 경제적 이득을 잔뜩 취했고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으로 엄청나게 호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자신들의 경제의 위기를 또다시 한반도 위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뒷배경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이라고 칭하고 사실상 미일동맹의 하위그룹으로 한국을 집어넣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의 속셈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주한미군 대신 주한인군이 자위대가 자위군으로 바뀌어서 주한미군 대신 한반도에 진주하는 역사적 대통령의 시대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뒷배경이 바로 미국입니다. 굴욕적이고 또 어디 내놓기 침팡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들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는 전쟁이라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터를 만들고 있는 이 미국이 한국에 창피하지도 않고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도 전쟁에 참여해라. 참여해서 너희 집은 요구해라. 그래야 너희도 이득이 된다. 무슨 지금 상황에서 전후복구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청 사건이 밝혀진 것이 한국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못 믿겠습니다. 또 미국의 한국의 윤석열이 정상회담 하러 오면 말은 재발 방지니 뭐 어쩌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이거 다 구랍니다. 왜냐? 미국은 앞으로 계속 전쟁을 통해서 이윤을 확대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주민을 봉쇄하면서 야금야금 세계 패권을 지켜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제국주의적 침략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병정 노름, 전쟁 노름 하면서 한국을 동맹이 아닌 수하 또는 부하로 취급하는 것이 언제든 자신 뜻대로 한국을 부릴 수 있고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오만방지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지킵시다. 저 폐악질이 주특기인 미국, 전쟁 참여 강요하는 미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자존심을 걸고 규탄합시다!